언니 할머니 보통 할머니 아니시거든요. 바로 탁 들어오는데 언니 제가 살짝 눈을 피하는 거 봤죠? 언니 느꼈을 거야. 무서워서가 아니고 언니 할머니 바로 눈 바로 들어서가지고 탁 보고 계세요 저를. 그 나이가 언니 뭐뭐뭐 70이든 80이든 그뭐 상관 있어요 언니. 제자인 사람이 언니 뭐 제자라고 하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벽에 편하게 이렇게 돼요. 괜찮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막다 해도 돼 언니. 응? 자꾸 이렇게 넣어놓지 말고. 제가 7개월 전에 응. 노인주간센터에 입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입사를 한 곳에서 저랑 나이가 똑같은 62년 음력 10월 15일 생인 남자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남자를 많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 남자 때문에 살이 안,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안 하고 살이 안 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랑 10년 만난 여자가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10년 만난 여자가 있는데 언니하고는 얼마나 만났는데? 그 남자랑 저랑 7개월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를 정리하고 나를 택하겠다고 말을 말만 하더라고요. 그렇지. 말만 그렇죠. 응. 그래서 제가 그 남자를 버리고 이 남자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은 그 여자하고는 이미 10년 동안 뭐 이런 정이든 색정이든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안한 상태에서 이 남자를 갖다가 지금 10년 동안 만나고 있고, 그 여자분도 가정 있잖아. 있어요. 가정 있다고 하네요. 유부녀, 예, 유부녀로 유부녀입니다. 하네요. 근데, 이혼도 안한 상태에서 이제 이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이 남자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이 남자가 제일 첫째 원하는 게, 이혼을 하고 나랑 같이 앞일을 그러니까 언니 지금 이 사람 말고 앞에 만났다는 사람 얘기하죠. 네네. 근데 그 둘이 살아봐라 사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같이 근무하는 그 남자가 이제 그 여자를 버리고 저를 선택하겠다는데 저는 그 남자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양다리 걸친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고 언니 저는 그분도 그렇고 지금 언니가 이 택하려고 하는 이분도 그렇고 있잖아요. 솔직히 언니 둘다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저는 재혼은 못합니까? 그러면 재혼을 못합니까가 아니고 언니 솔직히 재혼할 때는 그런 거잖아 언니 이제 남은 여생 맞잖아요 내가 이 남자랑 이제 백년해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이 남자도 아니라 하거든요 언니가 또좀 언니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남자한테 이렇게 상처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언니 맞습니다. 좀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진짜 이 남자가 내한테 잘해주고 나도 그럴 것 같아도 언니도 변하는 게 있고 처음과 틀리게 근데 이 사람도 그 마찬가지라고 해요 언니 지금은 이제 막 나도 이제 막 여러 번에 이제 막 이별이 있고 마음이 아파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막 그냥 정착해가지고 이럴 것 같아 또 그렇다고 해요 언니 언니가 제자인 거 그거는 언니 좀 지금 이 나이보다 언니 한참 전에 난 들은 걸로 나오거든요. 언니가 거부를 했다고요. 안 간다고.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들었더라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는 언니 기준에서 나이가 많은 거죠, 그죠? 어르신들이 언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언니. 50 넘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언니, 저몇살 같이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 보기보다 많거든요. 진짜, 언니가, 뭐, 제자 아닌 사람 같으면은, 뭐또 틀릴지 모르지만, 진짜 제자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면 있잖아, 언니. 말 그대로 있잖아. 평탄할 수가 없어요, 언니. 언니, 어르신 있잖아. 엄청, 뭐라, 딱 대쪽 같아요, 너무. 그것도
눈에 딱 들어서 가지고 있잖아요. 막 딱 한 치 흐트름이 없어요, 언니. 딱 이런 내가 뭐 잘못해서 노려보는 게 아니고, 언니. 뭐 눈물 나면 울어도 되는데 언니 갈 사람이 안 가면 이렇게 힘들어요 언니. 언니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이 남자도 아닙니다. 나중에 아니면은 한번 보세요 언니. 이건 뭐 내기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면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은 내나 음력 10월 15일인 저 남자는 지금 만난 사람? 이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냥. 근데 못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고, 밥을 먹어도 살이 안 가고, 눈에서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언니가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만나는 동안 있잖아, 언니. 그닥 오랜 세월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니, 한순간에 언니도 탁 이래 마음을 이래 줬는데 너무 홀라당친 것도 있고 언니. 그리고 언니가 있잖아. 이 사람한테 우리는 이렇게 현생을 이래 살다 보면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랬는데 있잖아. 이 사람 언니가 있잖아. 살면서 이 사람한테 있잖아. 돌려줄 것도 있고 이렇다고 해요 언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뭘 빌린 것도 없는데 뭘 돌려줘야 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명히 이 사람이랑 전생의 언니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언니가 이 사람한테 빚진 부분도 많고 마음적으로 언니 이렇게 지금 언니가 받고 있는 이 고통 있잖아요. 그 언니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언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언니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야지 이러면서 또 언니 마음은 있잖아요. 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언니. 짧은 기간에 정도 많이 들었고, 언니, 이 사람이 내 마지막 사람이다. 이렇게 그거 했었네요, 처음에. 이 사람 만날 때. 근데 그 사람한테 10년 동안 사귄 유부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마음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륜이잖아요. 나 솔직히 지금 언니 솔직하게 있잖아요. 언니는 지금 배신감이 더 커요. 언니는 말은 그냥 이 배신감에 정리하고 싶다 이랬는데 언니 진짜 마음은 아니요. 그럼 그 사람 양다리 걸치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 그거는 아닌데 언니. 언니는 말은 그냥 이 사람 정리하고 싶다 이랬는데 정말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고 언니. 이 사람이 안 놔주는 것도 있지만 언니가 정리를 못하는 것도 많아요 언니. 그래서 이 사람이 7년 전에 맞선을 봤거든요. 제가 이혼한 지 7년이 딱 됐습니다. 7년 전에 맞선을 딱 봤는데 그때 이 남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더라고요. 그래, 오빠야 내 네가 좋다. 내 다리 붙들면서 오빠야 내하고 살자 했으면 내가 네하고 살았을 건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만나서 잘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남자는 그냥 놔버리고 지금 이 남자가 지금 요 앞에 사람이죠? 예, 7년 전에 만나서 데이트하고 몇 번 만났던 사람인데 제가 그냥 다른 여자 만나라 했거든요. 왜 언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년월일 말해준 사람이 앞에 그 만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 5월 이 사람은 언니가 지금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나 그 여자 10년 유부나 유부녀 10월 15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륜. 그러니까 불륜 그 남자 근데 그 불륜은 못 끊을 것 같아요. 정이 다 들었는데 정 들 대로 들고 완전 진짜 그냥 말이 그냥 10년 만났다 이거지 그냥 막 부부나 다름없어요 언니. 저는 저한테는 손도 안 잡았다는데 말 같은 소리. 그렇죠. 그런 완전 진짜 우리 말한 그거 있잖아 그 정도 들고 부부나 똑같죠. 그러니까 부부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부부나 다름 없다고 해요. 아니 그냥 같은 건물에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은 10년을 이랬는데 아니라 그냥 결혼해가지고 산 부부처럼 그래 살았다고 언니. 근데 왜 정도, 내한테 또 그렇게 정도 절대로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예. 언니한테는 뭐 정리한다 이래도 있잖아 언니. 아니 그래 만 언니하고 그거 해도 한 번씩 이래 봐요 언니.
정리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지는 양다리 걸치는 거네요. 참 남자들이 언니 그런 거 보면 그치. 또 내만 상처 받잖아요. 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매일 울기나 하고. 왜 언니 왜 밥 안 먹고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언니.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라도 먹어야지 언니. 그러다가 언니 쓰러져요 언니. 그러니까 자꾸 아파요. 안 아프겠어요 언니. 자꾸 아파. 제일 큰 원인은 언니 왜 그러냐 이래 하니까 있잖아 언니. 정말 몰라 언니가 그 이 제자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뭐 몇 살 때 들었는지 몰라도 언니. 50대 중반에 들었는가. 50 좀 넘어서 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언니는 맞기는 맞거든요. 진짜 가야 될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고초를 겪어요. 그리고 진짜 내 남자, 옳은 남자 못 만나고. 그럼 저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게. 저는 솔직히 언니, 이 앞에 시험생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지금 뒤에 올 이 사람도 그렇고 있잖아. 아니라고 해요, 언니. 지금은 언니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 살면은 그냥 살겠지라는데 아니에요. 또 가다가 또 이별한답니다. 적착 못한다고 해요 언니. 그냥 꼭 그렇게 말고라도 언니 결혼 아니고 그냥 당장 결혼을 해서 이거 말고 있잖아. 그래도 좀 한 격 이렇게 지내보는 거는 어때요? 그래 이 딱 결혼으로 딱 진짜 57살 먹은 이 남자하고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금 67살 어, 그래 이 사람이잖아. 그러고 저 사람은 떼는 방법이 있으면 떼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빚을 냈어라도 이 사람을 떼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 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만 하고 정진 묵사라는 사람이 10년 동안이나 이혼도 안 한 유부녀를 갖다가 그렇게 가정 그러니까 지 가정 놔두고 둘 다 불리네 불려.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놔놓고 저한테는 거짓말하고 근데 그게 그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맞습니다. 그 배신감 때문에 남자를 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리해 줄 하대요, 언니. 내가 버릴 겁니다, 그냥. 언니가 뭐지 헤어지자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자 이래 하대요. 아니요. 이 여자를 버리겠다고 이야기. 아니 절대 저 그 여자 안 버려요. 그러니까 지는 뭡니까 그러면? 열 여자마다 안 하잖아. 양손으로 다 이 여자 이 저 여자 그렇게 이야기 하대요. 그냥 내가 이 여자 만나는 건 네가 눈 감아주면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요. 그게 되냐고. 말같이도 않은 말을. 그러니까. 근데 또 이분 있잖아 언니. 이 10월생 이분 있잖아 보니까네. 솔직히 열 여자마다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네. 예 맞습니다. 여자도 또 잘 붙네. 예 맞습니다. 되게 밝히대요. 이거 억수로 좀. 그러니까 그 앞에 그 10년에 그 여자도 있잖아 언니. 뭐 세월 그것도 있지만 그 정도 들었기 때문에 있잖아. 그 속정이라고 해야 되나? 색증이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 딱 그것도 밤일 이런 것도 조금 희한하게 그거 하네. 근데 그 여자가 잘 받아줘요, 그런 걸. 그 여자도 좋아해요.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눈 감아주면 어때? 눈을 칵 이렇게 찔러피지, 언니. 그러면 내 다른 남자, 그래, 이 남자하고 내가 그거 하면서, 그럼 눈 감아줄래? 이래 보지. 아, 말도 안 돼, 소리로. 그래, 이 여자 만나는 거, 내가 눈 좀 감아주면 안 되겠나? 이래 말하대. 기싸대기를 한 난리 삐지. 왜냐면 내 있는 데서 전화가 여러 수십 통화가 오는 거예요. 부재 중 전화가. 그럼 무음으로 해놓고 안 받잖아요. 그닥 뭐, 잘못됐다 이걸 모르잖아. 예, 당당하게 봤지. 예예. 그러니까 이 여자 전화 오는 거 네가 눈 좀 감아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있잖아요. 진짜 언니. 진짜 뻔뻔스럽다.
차라리 저, 그러면은 그 닭띠 그 남자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밝힙니까? 그러니까 아니 밝히고 이걸 떠나서 이분도 언니 저는 100년 해를 한다 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아까 내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럼 아무도 안 만나야 되니까 저는. 대주님하고는 왜 이혼을 하셨어요, 언니? 깨끗하게. 폭행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깨끗하게 폭행 때문에 다섯 번 맞고 나서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언니도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렇게 보면은 남녀면 이렇게 짝지로 이렇게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언니는 확 이 사람한테도 잠시 머물다가 이 사람한테도 있다가 막 이래요, 언니.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못하고. 그럼 저 평생 혼자 살아야 됩니까? 이 언니는 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언니는 솔직히 저 돈도 없어요. 아니 사기당해가지고 돈도 없어요. 그 정착했던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이용해갖고 사기를 쳤더라고요. 그 홀라당 다 돈도 다 날렸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사기 당하는데 뭐 그지 언니 뭐 알고 당하나 뭐 달라 그래 진짜 사기 치야지 이라고 달라들면은 딱 한 순간에 그거 되긴 되더라. 예 맞더라고요. 그래 그분은 그래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근데 그 절대 그건 아닌데. 예예. 예. 어디가 좀 안 좋아도 예. 안 좋을 건데. 예예. 예. 왜냐하면 불이 나고 동파가 된 집을 갖다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팔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이 화재가 났고 동파가 된 걸 알고 집값이 완전히 반값 똥값이 된 거예요. 지는 그걸 알고 앞에 대주님이 그랬다면 이 말이잖아, 언니. 만났던 사람이? 네, 만났던 사람이. 70년생인데 만났던 사람이. 저한테 사기를 치고 2000년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죽으려고도 생각 많이 했는데 죽지 말고 그래도 자격증이 있으니까 따서 일이나 하자 싶어가지고 일하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일은 한 지 그거 7개월밖에 안 됐죠? 7개월 됐습니다. 아, 언니 어쩌노. 이 남자도 그렇고 이 사람은 그러면 그냥 재혼 이렇게 해갖고 하자 하대요. 재혼. 네네. 이분은 깨끗하게 이혼 정리는 다 된 거예요. 네네네. 네네. 자녀분 있죠 이분. 예예예. 예, 예. 아들 둘이. 애기는 그 이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엄마가 키워요? 어느 분 말하는 거예요? 이 5월생. 예. 아들 둘 있고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아직 그러니까 결혼 안 했고 아들은 아기들은 자기가 키울 거잖아. 아니 예, 엄마한테 줬어요? 아니 자기가 키우는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살이니까 첫 번째는 그래도. 이혼했고 결혼했고 나는 언니 마음 같지 않게 있잖아. 100년 하루 한다 소리가 안 나와요 언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좀 알려주세요. 아빠 살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눈물만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눈에 얼굴에 눈물만 할 날이 없어. 살도 자꾸 빠지고 그때 그러면 언니 그냥 앞으로 돌아가서 그 언니가 처음에 그 소리 들었다 했을 때 그냥 언니가 단지 나이가 많다고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예, 제가 나이가 50 그러니까 중반에 50대 중반이었나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면 모를까. 그러니까 그 보살님 그 본 점집에서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50대 중반인가 아마 54살 50대 중반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니 솔직히 있잖아 언니 사주를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바른다 이라는 거는
봐봤니? 우리가 저는 제자잖아요. 그럼 제자 그리고 이제 일반인으로 말 그대로 언니 제자가 일반인으로 살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일반인으로 이제 사주를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고는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사주가 제자 사주인데. 그럼 전 재혼도 다 포기해야 되네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포기해야 되네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하고는 언니 마음인데. 선생님 알려주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다른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나아갈 방향 어디 가가지고 언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대요. 나를 알려주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데 언니 나 솔직히 그게 언니 이런 데 많이 가서 봤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은 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뾰족하게 이렇게 뭐 해답은 이렇게 없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언니 사주 바르는 수밖에 없다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일을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언니 내 짝지도 만나고 좀 삶이 편안해져요. 사주 바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느니 일반인 사주로 돌려야지만이 언니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인데 제자길 안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언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니 사주가 제자 사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들은 언니 말 그대로 이 길을 가면은 그건데 언니는 일반인이거든요. 아 일반인으로 이제 살려고 하면은 제자 사주를 갖고 일반인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주 갖고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뭐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건 이제 우리 몸속에서 굿한다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해가지고 이제 일반인 사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만들어지만이 그거 말고는 저는 방법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말은 안, 언니 어디 가서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니 뭐 우리가 사주 생년월일 이렇게 타고 나잖아요. 그럼 이 사주가 있잖아. 그냥 옳은 사주면은 그냥 이대로 이제 그 사주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주를 갖고 언니가 조금 이 사주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언니. 그럼 내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바르게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맞잖아요. 살아가겠죠.